아니지만 아무래도 작은 부분들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체력적인 부분이야 당연히 운동선수로서는 보완하고 조금 더 키워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더 보완하고 좀 더 노력한다면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여태까지 이제 경기를 참여하면서 또 국제대회 참가해서 또 애국가를 듣게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. 또 체육관에 그렇게 울려 퍼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. 뭐 당연히 뭐 가족도 생각 많이 나고 항상 뭐 곁에서 뭐 도와주시고 항상 같이 해주시는 뭐 코칭 스태프분들도 많이 생각났어요. 또 국내에서는 또 뭐 경기 모습이나 또 리듬체조를 보여드리는 게 기회가 많지 않아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번 리듬체조에 대해서 또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또 아시아 선수권이기도 하고 또 저도 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조금 많이 느껴졌던 건 사실인데요. 그래도 뭐 열심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또 최대한 연습했던 걸 믿고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. 좀 쉬면서 짧지만 쉬면서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, 개인적으로. 뭐 개인적인 거 뭐 한국에 잠깐 오긴 하지만 항상 뭐 바빠서 그냥 가족들과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. 네, 이번 주에 열리는 또 리듬체조 갈라쇼에서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이제는 다시 훈련하러 돌아가서 또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게 될 것 같아요.